1라운드부터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1라운드를 마친 이후에 40명이 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고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올 시즌 최강자 타이틀 획득을 위한 치열한 샷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확실한 버디팟입니다. 순범준 선수의 버디팟. 놓칠 수 없죠. 놓치지 네. 않죠. 네, 다시 앞타 줄이는 순범준. 자, 그러면 세 홀 남았고 네. 다시 2타차 선두. 일단 이성훈 선수가 한 타차까지 쫓아갔는데 역시 순범 선수가 도망갈세라 2타차로 다시 도망을 가는 아주 멋진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홀, 버디를 잡아야 될 홀에서는 지금 다 전략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범 선수가 1라운드 때 뭐 11언더파까지 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운이라면 뭐 2라운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왼쪽 경사를 좀 많이 봤네요. 진승훈 선수가 14번 홀에 그 더블 보기 이후에 조금 플레이의 흐름이 좀 꺾였다고나 할까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네요. 자, 2타 차고 16번 홀 포함해서 3홀 남았습니다. 핀의 앞쪽 오른쪽에 볼이 떨어져야 오르막 퍼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버디 기회. 이 홀 이 퍼트 이제 옆 나이에 옆 경사에 걸렸죠. 왼쪽에서 오른쪽 브레이크 있습니다. 17번 홀 이준희 선수입니다. 거리가 꽤 되죠. 한 14m 정도 됩니다. 네,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려본 좋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순범준 선수입니다. 16번 홀. 네, 115.5m. 자, 약간 오르막이 있고요. 네. 컨트롤. 핀 앞쪽에 떨어지면 좋은데요. 자, 이 왼쪽은 어떨까요? 아, 이 왼쪽도 옆 경사가 있어요. 아, 제 욕심 같아서는 저 볼이 홀의 오른쪽 앞쪽에 떨어지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볼이 왼쪽으로 조금 당겨지는 모습이었죠. 지금 이 홀 포함해서 세 홀 남았는데 8타 차거든요. 선두 순범준 선수는 이제 우승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손동주 선수는요. 그렇죠. 하지만 손동 선수는 대상과 상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해 참 무섭게 달려온 손동주 선수인데요. 왼쪽 앞쪽입니다. 아, 이것도 거리가 좀 있어요. 버디를 하기에는 완벽한 기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좀 떨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마무리하는 김재만. 김재만 선수도 오늘 6타를 줄여냈죠. 아쉽다면 1라운드 때 4타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지만 2라운드에 6타를 줄이면서 합계 10언더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동 7위 수준으로 탑10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성훈의 16번 홀 버디팟. 야, 또 쫓아가기는 좀 어려웠죠. 네. 말씀드린 대로 퍼팅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컨샷 떨어진 자리가 왼쪽 피나이다 보니까 옆 경사가 걸렸고 결국 만만치 않은 브레이크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성공하기 쉽진 않았고요. 이 퍼도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아찔했어요. 군 제대 후에 친구들과 우연하게 스크린 골프를 접한 뒤에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성훈 선수인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스크린 골프를 친 횟수만 6,000번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달인이죠. 그렇죠. 네. 16번 홀 손동주 선수의 버디펏. 아, 이 퍼드 어렵네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것도 홀에 다가서 조금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거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퍼스는 넣기보다는 붙여야 됩니다. 아, 역시 경사가 이거 보세요. 심해요. 잘못해서 저걸 넣으려고 하다 보면 다음 팟이 이렇게 어려워져요. 이 퍼트 오른쪽에서 왼쪽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이 놓여있는 상태에 봐서 내가 이걸 넣을 건지 붙일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퍼트는 굉장히 어려운 퍼트였어요. 자, 이번에는 우현진 선수의 버디 기회. 뭐 92cm. 네. 브레이크 덜 보고 밀어놓으면 들어갑니다. 네, 가볍게 한타 줄입니다. 우현진 선수도 희망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틀을 위해서는 이제 한타 한타가 정말 소중한 손동주 선수인데요. 좀 부담이 되는 거리예요. 3m가 조금 넘고요. 파펏. 아, 이게 버디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보기가 돼버리는 그런, 예, 골프에서는 정말 나오지 말아야 한 상황이 되겠죠. 특히 16번 홀이 홀 주변의 그 경사가 굉장히 심하군요. 네, 일단은 이 홀의 핀 위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핀 앞쪽은 굉장히 내리막이었고 뒤쪽은 또 오르막이라서 딱 그 경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런 퍼스는 넣기보다는 붙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손범주 선수는 약 3m 정도인데, 아, 또 어떨까요? 아, 이 퍼트 만만치 않아요. 옆 경사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브레이크 있고요. 약간 또 내리막도 있기 때문에 잘 태워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봐도 안 돼요. 예. 자, 여기서 결정적인 버디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겨냈고 그걸 또 읽어낸 대로 멋진 수행력을 보여주면서, 야, 이걸 버디를 하네요. 자, 이 버디로 이제 3타차가 됐습니다. 야. 조금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결정타나 가까운 멋진 버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예, 지금 자칫하면 돌고 나올 뻔했어요. 4퍼시 나올 뻔했어요. 그 모든 선수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내리막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퍼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홀 주변이 그렇게 좀 쉬우면 모르겠지만 이 홀도 주변 자체가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피니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3 17번 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로우를 걸었고요. 방향은 굉장히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우현진 선수도 오늘 샷감이 괜찮아요. 진숙은 스윙 궤도가 확실하게 인투 아웃 궤도가 나왔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약간 닫혔고
결과적으로는 사이드 스핀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왼쪽으로 훅이 약간 걸렸습니다. 이 진수근 선수의 스윙 모습은 마치 독일의 마틴 카이머 선수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오른쪽을 역시 좀 봤죠. 들어온대요.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샷에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부분 선수들이 보면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어요. 페이드 구질을 갖고 있는 선수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본인의 구질대로 샷을 하는 모습이고요. 들어오나요? 에, 페이드로, 네, 페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남은 거리는 약 100m 남았습니다. 이준희. 야, 순범준 선수가 어느덧 19 언더파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 샷도 부드럽게 들어갔는데요. 자, 그것도 아주 멋진 컨트롤이군요. 다시 한번 버디 기회. 아, 또 버디 기회를 만듭니다. 아, 못 말리는데요. 오늘 플레이 자체가 아, 굉장히 돋보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예선전 그 선두 스코어가 20 언더파였거든요. 네. 20 언더파가 7명이나 나왔는데. 그렇죠. 혹시 그 20 언더파 오늘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도 지금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진수근 선수의 버디 포입니다. 아, 미리 꺾었죠. 더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그 라인이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이 코스 자체가 핀의 뒤쪽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면 선수들이 대부분 핀의 왼쪽으로 볼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17번 홀 우현진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아, 이 퍼스는 똑바로 된 퍼스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버디, 버디, 그렇죠. 나이스 버디. 이야, 우현진 선수도 물론 9번 홀과 12번 홀에서 아쉽게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15, 16, 17 연속 3개 홀을 버디를 만들면서 아주 강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 순범준과는 5타차. 마지막 18번 홀 이준희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이준희 선수가 지난 4차 대회 때 공동 15위를 하면서 조금은 올 시즌에 본인의 이름을 좀 각인을 시켰었는데 이번 마지막 대회에서도 2라운드 때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오죠. 찾아갑니다. 맞고. 아, 지금 예, 좀 더 갔어야 되는데 9m 정도 남겨졌죠. 아, 거리가 좀 있는 퍼팅입니다. 자, 마지막 홀은 파5 홀이고요. 596m. 티샷은 뭐 거의 똑바로 된 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티인 구역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티샷은 약간 오르막, 그리고 세컨샷은 약간 내리막으로 플레이가 되는 18번 파5 홀입니다. 거리가 조금 있죠. 이준희 네. 선수의 버디 기회. 중간에 오른쪽이 약간 높은 경사가 있긴 한데 속도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로 그 경사를 맞춰낼지가 중요하죠. 더 봤어야 돼요. 미리 꺾였죠. 다만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퍼스는 약간 이제 똑바른 오르막이니까 무난하게
파퍼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동주 선수의 버디 기회 약 8.5m. 이 손동주 선수가 전반에 참 버디 하나 만들면서 힘들게 이어오다가 후반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12번 홀과 16번 홀에서 보기가 나오면서 좀 발목을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진수근 선수의 파펫. 네, 경기 마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네. 오늘 6타를 줄였고요. 최종 합계 11언더파. 김수근 선수가 1라운드 때 4타밖에 줄이 못한 것이 좀 아쉬울 따름이지 2라운드는 뭐 글쎄요 후회 없이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좋은 플레이를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네요. 좀처럼 퍼팅을 빼지 않았던 이 순범준 선수인데 퍼팅을 한번 빼네요. 원면 맞고 페어웨이로 튀나요? 아 튀지 못하면서 러프에 볼이 잡혔습니다. 거리도 150m 이상이 남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티샷을 뭐 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일단 18번 홀이 두 번 만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세 번에 안전하게 가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세컨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을 기록하면서 이준희 선수도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진수근 선수와 똑같은 11언더. 우현진 선수의 두 번째 샷. 15, 16, 17 세 홀 연속 버디를 만든 우현진 선수. 뭐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약간만 네. 왼쪽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대부분 또 드로우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벽면을 태워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이 드로우를 주로 걸고 있습니다. 자, 파 기록하는 17번 홀의 손동주. 아, 손동주 선수가 참 많이 아쉬울 거예요. 뭐 시종일가 보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아쉬운데 얼마나 이 본인은 아쉽겠습니까? 일단은 전반 끝나고 후반에 넘어올 때까지도 샷감이 괜찮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퍼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플레이의 어떤 흐름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 손동준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지금 순범준 선수가 3타차 선두거든요. 이성훈 선수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샷 이글을 기록해도 일단 순범준 선수가 한 타를 앞서는 네.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순범준 선수는 오늘 우승 경쟁에서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준희 선수를 비롯해서 진수근, 이현우, 하기원 선수가 조금 전에 11언더파로 경기를 마쳤고요. 이 선수들은 현재 공동 4위입니다. 최종 라운드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웠던 올 시즌 G투어도 이제 마지막 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회도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골프존 조이바루에서 펼쳐지고 있는 레노마 골프 G투어 맨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샷은 모든 것을 일단 걸어야 하는 이성호 그렇죠. 선수입니다. 네, 약간 왼쪽? 약간 왼쪽으로 좀 돌았죠. 네.
비나이 약간 뒤쪽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13m 정도 되는 버디 퍼스를 남겨져 있습니다. 18번 홀이 파5이긴 하지만 전장이 워낙 600m에 가까운 긴 거리이고 그렇죠. 투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디가 많이 안 나와요. 전략적으로 세컨샷을 잘 보내놓고 세 번째 샷을 붙여야 버디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고요. 세타치기 때문에 그만큼 손범준 선수는 유리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조금 낮은 탄도로 손동주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네, 강하게 스윙을 했죠. 저 스윙은 조금 아쉬움의 어떤 폭발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의 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전혀 다른 이 방향으로 플레이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손동 선수 좀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네 홀 연속 버디 가나요? 살짝 잡긴 했는데요. 아, 조금 짧습니다. 본인도 좀 아쉬워하죠. 네 홀 연속 버디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정말 뭐 강한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고 우현진 선수는 우승이 아니더라도 이번 챔피언십 대회는 만족감을 안고 마무리를 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145.5m가 남았군요. 손범준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오늘 피니치 그리고 경사를 봤을 때는 핀의 왼쪽으로 볼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것도 좀 짧죠? 아, 그래도 괜찮네요. 네, 그래도, 5m. 네. 살짝 넘는 거리. 5m 정도 가장 가깝게 볼을 갖다 놓는 손범 선수고 누구보다도 뭐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뭐 우승이 확정짓는 상황이라서 저 정도 세 번째 샷이라면 뭐 거의 만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선수의 버디 퍼. 가자. 좋아. 오. 살짝 지나가는군요. 자, 비록 이제 우승 경쟁에서는 손범준 선수에게 뒤지면서 조금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네. 지금 대상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렇죠. 이 당초 기대는 이 손동주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지금 대상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 네. 그게 굉장히 그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성훈 선수가 손동주 선수보다는 조금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대상 포인트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야, 좋은 퍼시예요. 네, 훌륭한 퍼시입니다. 뒤쪽으로 많이 지나가지도 않았고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거리감을 정확하게 맞춰내는 아주 좋은 예, 퍼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는 손동주 선수입니다. 샷 이글을 혹시 한다면 손동주 선수가 11 언더파 공동 4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4위의 대상 포인트가 1050점입니다. 2위가 1350점. 지금 200점 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불리하긴 해요. 네, 약간 불리하죠. 일단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샷이 중요했는데 네. 좋은 샷이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은 서서히 이성훈 선수 쪽으로 네. 네. 참 올 시즌 손동주 선수가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달려왔는데 아쉽게 챔피언십에서는 좋은 성적을 이뤄내지 못하네요. 네, 뭐 물결의 속도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네. 경사였고요. 이성훈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그 깔끔하고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 2라운드 64타씩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던 그렇죠. 2차 대회 챔피언 이성훈 선수고 1차 대회 2위 했고 2차 대회 우승, 3차 대회 3위, 4차 대회에서 10위로 조금 주춤하면서 대상 포인트 2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성훈 선수는 우승을 하기에 충분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손범준 선수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누가 오늘 플레이를 잘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플레이를 했고요. 우현진 선수 역시 18번호에서 버디가 나왔으면 네 홀 연속 버디를 하면서 정말 강한 마무리를 볼 수가 있었겠지만 28번 홀이 오늘 버디가 2라운드에 7개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쉽지 않은 네. 파5였고 좋은 플레이로 경기를 마칩니다. 버디도 좋고 파도 좋습니다. 세이타스에서도 그런 퍼시 들어가거든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이 어려운 퍼시 설마 들어갈까 저도 내심 의심을 했었는데 비슷했어요. 아 20원 더파 나올까 했었는데 네. 19번 더파 지금 파퍼를 남겨놓고 있는 손범준입니다. 우승퍼를 남겨놨죠. 이 참고로 사실 뭐 이 G투어 이 36홀 최저타 맨스에서는 최민욱 선수가 23번 더파를 기록한 적이 있죠. 2014년 기록했던 것이 36홀 최저타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성공입니다. 손동주 마지막 홀의 버디. 버디 나오기 쉽지 않은 18번 홀에서 결국 버디가 하나 나오네요. 참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손동주 선수. 자, 이 손동주 선수가 올해 한국 나이로 54시거든요. 그렇죠. 챔피언스 투어와 이 G 투어를 종횡무진 네. 누비면서 활약을 했던 올 시즌이었고요. 네, 챔피언 퍼트. 결국 레드머글프 G2와 맨스 챔피언십의 우승을 차지하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와, 첫날부터 1라운드부터 11언 더파 단독 선두로 네. 경기를 마쳤고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결국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일단은 1라운드 때 11언 더파를 플레이하면서 일단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2라운드 때도 8타나 줄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확실하게 일궈내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참 이 전략이 필요한 코스거든요. 네. 이 포레스트 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 최종전에서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이 손범 선수가 사실 2번 홀과 12번 홀에 보기가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16번 홀 어려운 홀에서 그 버디가 아마 웃음의 변곡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플레이를 전략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대회에서 공동 7위를 한 것이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손범준 선수가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는 64타를 치면서 19언더파 3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는 끝까지 우승 경쟁을 했지만 아쉽게 이번 대회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대단한 접전을 끝까지 보여줬죠. 그렇죠. 이성훈 선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승을 하기에 충분한 플레이를 펼쳤다고 저는 보고요. 이 다만 한 가지 1라운드 때 순범 선수가 정말 플레이를 잘해줬고 더군다나 2라운드 때도 이성훈 선수와 함께 에이런 더파를 쳐낸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64타를 기록한 최종 라운드였고요. 우현진 선수가 단독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진수근, 이현우, 하기원 선수가 11언 더파로 공동 4위를 기록했고요. 자, 10언 더파 공동 8위 김낙인, 김민석, 김재만, 손동주, 최성민. 자, 이 손동주 선수가 탑10에 들긴 했는데 공동 8위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손동주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실 대상과
상금 부분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다만 한 가지 2라운드 때 플레이가 썩 본인의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 퍼팅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2라운드 때 좋은 플레이를 펼쳐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승을 차지한 손범준 선수 잠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언제 내가 우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 솔직히 1라운드 때도 단독 선두였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2라운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성훈 프로가 바짝 쫓아오면서 긴장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마지막 홀 퍼팅하기 전에 세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1라운드 마치고 인터뷰에서 그 스윙을 약간 교정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아, 테이크어웨이라는 부분이 시작을 할 때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했던 스윙을 이제 인투인 궤도 느낌으로 정상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올 이번 대회 전 대회까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부터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순범 선수가 12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 네, 사실은 이 우승을 앞뒀을 때 타수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텐데 네. 표정상으로는 전혀 긴장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본인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1라운드 때 보기가 없는 플레이를 했었고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2라운드를 하면서 보기가 없는 라운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샷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보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승 어떤 분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일단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하고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주위 동료분들 그리고 가족들 다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순범준 선수가 갖고 있는 목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스윙 교정을 한 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가 대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우승을 차지한 순범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 대상과 상금왕, 신인왕 그 주인공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대상은 이성훈 선수가 지금 차지하게 됐고 손동주 선수가 상금왕은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을 차지한 이성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도 이성훈 선수의 대상 뭐 손색이 없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스크린 골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이제 800만 명의 그 골프 인구가 네.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도 스크린 골프를 거의 대다수가 친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성훈 선수가 그런 분들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제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주 네. 좋은 플레이를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왕의 주인공은 이준희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타이틀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받은 이성훈 선수를 또 잠시 만나볼까요? 이성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상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2차 대회 우승하고 뭐 GS 칼텍스 매경 오픈도 출전을 하셨는데 올해 여러모로 좀 이성훈 선수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한 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12년 됐는데 12년 전 시작할 때부터 스크린을 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12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2011년만큼은 저한테 최고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스크린 골프 친 횟수가 6,000번 넘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도대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많이 칠 때는 뭐 하루에 한 10게임도 이렇게 몇 번씩 치고 그랬습니다. 와, 그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정도면 스크린 골프의 달인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예, 주위에 이제 프로님들은 저한테 뭐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대상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본인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의 장점이라는 거는 제가 좀 롱게임에 좀 약합니다. 롱게임에 약하고 이제 숏게임 쪽엔 강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즐기시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드라이브를 잡는 것보다 조금 세컨 거리가 많이 남더라도 스크린은 또 필드보다 조금씩 멀리 가니까 오비 안 나는 방향으로 치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는 대상을 받으면서 이성훈 선수의 한 해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2011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했냐면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잘 치자, 우승하자,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보다는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임했는데 이제 내년 다시 이제 G투어가 이제 열릴 때쯤 되면 1차 대회 때부터 달리겠습니다 저는. 네, 1차 대회부터. 자,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21 시즌의 대상의 주인공 이성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G투어 남자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에서 우승은 순범주 선수가 차지했고요. 올해 대상의 주인공은 이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챔피언의 탄생 쉽지 않았거든요. 그 네. 장면 다시 한번 주요 경기 장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와 순범준 선수의 오늘 우승 경쟁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두 선수의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사실 백미였죠. 20번 홀에서 버디가 많이 없었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갖다 붙이면서 이 버디를 연결하는 모습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홀들이 좀 많았던 그 파3 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홀들이 많았지만 보기 없는 경기를 최종 라운드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10번 홀도 버디가 7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성훈 선수가 했고요. 그리고 11, 12번 홀은 주춤했습니다만 13번 홀에서 이 사실 이 퍼트도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했죠. 그런데 이 버디를 연결시켜내면서 본인의 이 스코어를 줄여나갔습니다. 자, 앞서 이제 본인이 이 숏아이언, 숏게임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네. 이성훈 선수인데 그 웨지샷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롱게임을 가질래, 숏게임을 가질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투어 프로들은 대부분 숏게임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홀에 가까운 플레이를 할 때 골프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성훈 선수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참 잘 됐지만 그래도 이 순범주 선수의 경기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뭘까요? 일단 순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샷이 좋았어요. 그리고 세컨 샷을 이 퍼팅을 하기에 좋은 곳에 볼을 갖다 놨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홀 공략하는 계획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타수에 스코어를 줄여냈습니다. 그러니까 핀 위치에 따른 퍼트하기 좋은 자리에 공을 보내는 그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후반에 어려운 핀들이 까다로운 핀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16번 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홀을 지나게 되면 주르륵 내리막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순범주 선수 같이 저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네. 퍼팅이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버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라운드 때 11타 또 2라운드 때 8타를 줄여내는 아마 그 비결이 그게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상단에 보면 저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저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스크린을 하실 때 이 샷도 그렇고 퍼팅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15번 홀 버디 그리고 사실 16번 홀 버디가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순범 선수가 퍼팅을 할 때 놓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 얘기는
이 퍼팅하는 자리도 굉장히 좋았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승범 선수가 오늘 우승을 하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좋은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퍼시죠. 16번 홀 오늘의 마지막 버디 퍼시죠. 쐐기를 박았던 이게 어려운 퍼시였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저 끝에서 많이 휘는 브레이크를 보기가 까다롭거든요. 네. 이걸 성공을 시키면서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승부는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승범준 선수가 화려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레노바 골프 G투어 맨스 챔피언십 이 최종 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 레노마 골프 G투어 맨즈 우승 시상과 챔피언십 우승 시상과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성 FI 임정식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골프존 박강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2021 시즌 마지막 대회인 G투어 대회 챔피언십 대회 우승자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대회 우승을 상징하는 레드 재킷과 우승 트로피, 꽃다발, 우승 상금 2,500만 원이 수여되는데요. 과연 어느 선수가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레노마 골프 G투어 맨즈 챔피언십 대회 오늘의 우승자는 1라운드 11언더파, 2라운드 8언더파, 합계 19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승범준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챔피언 승범준 선수입니다. 자켓을 맞췄나요? 딱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 상금 2,5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승범준 선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실게요. 네, 어느덧 2021 G투어 맨즈 1차 대회부터 챔피언십 대회까지 11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 과연 어느 선수가 2021 G투어 맨즈 명예의 대상을 차지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특별히 이번 21시즌 G투어 맨즈 대상 주인공에게는 테일러메이드 심 클럽 세트 그리고 상금 500만 원과 함께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이 명예로운 대상의 주인공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G투어 맨즈 영광스러운 대상 주인공은 대상 포인트 4,450점을 획득한 이성훈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올해의 주인공, 대상의 주인공 이성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결산하는 자리, 올 한 해 가장 좋은 경기를 꾸준하게 잘했다는 증거기죠. 그렇죠. 이 사실은 200포인트 가까운 포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손동훈 선수 제치고 이성훈 선수가 역전을 하면서 이 대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그리고 500만 원의 또 상금을 부상으로 받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성훈 선수의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올 시즌 G투어도 이제 이번 대회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승범준 선수가 뜨거운 우승 경쟁 끝에 이성훈 선수를 꺾고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성훈 선수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번 대회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순범준 선수가 정말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올 시즌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답게 정말 뜨거운 우승 경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눈이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은 순범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선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G투어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네.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도 1차 대회부터 마지막 챔피언십 대회까지 힘차게 달려왔고요. 이제 화려한 막을 내립니다. 올해도 G투어 남자 대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흥미진진한 G투어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김종원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원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